야, 머리 오늘도 많이 보이게 해줘야 되는데 이거 씨 머리가 너무 없잖아요. 그래서 내 숙이는 거를 잘 내 의식을 꼭 하고 있어요. 저 카메라가 뭐가 궁금해요? 앞에서 튀어서 다 있어 보이게 해주시는 것 같은데. 안 그리고 또 화면을 보면 꼭 이렇게 뭐가 궁금해요? 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평생에 제복은 있는 거 알아요? 크지 않지만 돈 떨어진 적 있어요? 제가 먹을 거는 항상 있습니다. 그렇죠. 네. 큰 돈은 없는데 남한테 손 안 벌리는 만큼은 생겨요. 빚도 재산이에요. 빚도 재산이에요. 우와, 비싸다 이런 소리가 들려. 근데 가져가요. 그거죠. 네. 오늘 전 보는 사람들이 공통적인 게 나 조상이 복잡하다. 조상. 몇 살이라고 했죠? 오, 오야. 병원생? 말띠? 뭐 그 정도 후다간길에 생일은 미돌이요. 3월. 3월 삼신난만 아니면 돼요. 7. 인덕이 있다고 생각해요? 인덕은 있는 것 같은데 없어요. 그쵸, 맞아요. 네. 그만이 정답 알겠습니다. 네. 본인이 보살이니까요. 많은 사람들 본인이 안고 사랑도 줄 것이고 밥도 먹일 거고 돈도 줄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탓을 할 수 없는 게 내가 돈을 주고 내가 사랑을 주고 내가 마음을 줬잖아요. 못 받을 걸 알면서 내가 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은 이제 포기하고. 포기가 아니에요. 죽는 날까지 안 변할 겁니다. 지금은 좀 그전엔 열을 했다면 지금은 둘 셋으로 줄은 거죠. 네. 그건 없어지진 않을 거고요. 낳고 그게 태어나시면서 갖고 나오신 거니까. 왜 그럴까요? 이제까지 55살 죄짓고 살았어요? 남의 거 탐해봤어요? 남의 거 탐은 해봤네, 남자. 본인 아니라고 하면 입 찢을 겁니다. 유부남도 만나봤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승씨가 어떻게 돼요? 어디 김씨? 양반이잖아요. 정장한 집안이고. 김씨 기주님이 잊지 말아요. 55 젊으세요 아직도. 본인은 꽃이세요. 꽃. 근데 본인의 내면은 남자예요. 아시겠어요? 알아요. 당신은 그러니까 남자들은 본인을 어떻게 한번 취해보려고 네. 옵니다. 네. 근데 그게 어쩔 때는 그러면은 뭐예요? 그런 행위 같은 거 할 때도 그렇게 즐거움이나 그런 걸 모릅니다. 네. 많이 못 느낍니다. 그런 거를 갖다가 네. 불감증이라도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런 거하고는 좀 멀어요. 네. 근데 남자들은 또 근데 그렇게 안 봐요. 참 해프고 굉장히 밝히고 그런 쪽을 본인을 느끼거든요. 근데 본인의 내면은 남자예요. 그래서 이게 남자다 보니까 주변에 언니들이 됐건 동생들이 됐건 이런 사람들이 그 토킹이 잘 돼요. 그래서 여자들이 어떻게 보면 본인을 더 좋아해요. 네. 그러다가 보면 꼭 돈도 띠끼고 응? 꼭 그런 것도 있어요. 왜 여자한테 띠끼는 게 많이 나오는 거니까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공도 많이 들였죠. 우리네 무당들 가서 정성도 치성이 이금 부시곤 그것도 좀 솔찬히 했을 겁니다. 그건 아마 집안 내력이 계속 빌고 오는 집안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도 별반 덕 없죠. 오히려 안 갔을 때가 더 낫죠. 그거는 오히려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럴 수도 있을 그때가 거예요. 그때가 더 마음도 깨끗하고. 근데 봐요. 사람들도 좀 더 제가 알 수 있고. 근데 그걸 놓치신 게 하나가 뭐냐면 아이 둘입니까? 네. 아이들이 괜찮게 됐잖아요. 그거예요. 네. 왜 그거는 생각 안 하고 아, 내비뒀으면 그렇게 됐을까요? 네. 조상들은요, 신들은요, 그걸 아세요. 무당인 자체가 처방을 잘못한 거죠. 보세요. 분명히 치성이 됐건 굿이 됐건 정성 많이 드렸어요. 하라는 대로 곡잘 한때는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많이는 안 했는데. 아무튼 무당들이 할 때마다 그래도 대여섯 번 한 거 떡 냄새 나는 거 보면은 떡시루가 올려진 건 그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처방을 잘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안 했을 때가 더 나았었다. 이 말이 뭐냐면은 그냥 안 할 걸. 괜히 무시하고 살을 걸. 그랬으면 더 괜찮았을 건데. 더 평탄했을 건데 괜히 신만 건드려 놓은 것 같고 조상만 건드려 놓은 것 같고 더 안 좋은 일만 그때 붙하고 부시고 뭐 하고 나면 좋자고 하는 건데 하고 나서 더 안 좋고 또 나가는 놈만 생기고 빠지는 돈만 생기고 없어지는 것만 생기고 몸만 아프고 그거는요 하신 건 잘하셨는데 제가 가끔 유튜브에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성이잖아요. 여자들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 지금 뭐 지금도 하십니까? 진작에 끝났죠. 네. 남자이기 때문에 아마 유독 다른 여자보다는 일찍 끝나셨을 네, 겁니다. 알았어요. 그거 할 때 아프대요. 아프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약국에 갔더니 소화제를 줘요. 배 아프다니까. 그럼 그거 생리할 때 먹으면 소화제가 그게 듣나요? 안 듣죠. 그렇죠. 배 아픈다고 해서 다 배가 아니라 그 아랍배 그 생리통에 먹는 진통제를 먹어야 되잖아요. 소화제 먹으면 효과 없잖아요. 이 뜻이고 그러니까 조상한테 재는 잘 드렸지만 그 몫을 그 인연 잡았던 그 제자분이 아마 일 자체를 컨트롤을 잘못하신 것 같고 그러니까 안 좋은 게 있으니까 안 좋은 살을 풀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재수 있게 해달라고 이해 가세요? 네. 안 좋은 일만 안 생기게 해주세요. 지금 집안에 우환이 끌고 있으니까 우환만 없애주세요. 이래야 될 거를 우환도 없애주시고요. 재수는 재수대로 잔뜩 주세요. 잘못된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목을 잡았다는 거고 장사하십니까? 하다가 지금 말았어요? 네. 말면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배운 게 도둑질이고 할 줄 아는 게 그거고 그래서 지금 장사를 해야 되나 해야죠. 그냥 취직을 해야 되나 너 밑에 가서 해봐요. 그냥 너 밑에 가려고요. 해봐요. 가서 한 석 달 내가 내기합시다. 3개월만 있어요. 3개월만 있으면 내가 100만 원 줄게요. 어 진짜 이 말은 뭐냐면요 험하고 힘든 게 살아오신 거 알아요. 못할 거 없는 건지 알아요. 못하는 체력이 되는 한은 못하실 게 없으세요. 다 하실 겁니다. 근데 본인의 여기 있는 대가리 근성, 오야지 근성 이거 누르고 하시려면 하시죠. 이거 누르면요 병이 올 겁니다. 화병이라는 게 올 것이고요. 어디서 뭔가 이게 터트려야 되는데 터트리지 못하니까 계속 누르고 산다는 거 아니에요. 남 밑에 있어. 내가 내거 할 때는 내가 그냥 내 장사 할 때는 몸 아프고 짜증나고 그냥 느낌이 별로 장사 안 될 것 같아서 일찍 자꾸 들어가도 누가 뭐라고 말 안 해요. 그렇죠? 그게 내 장사의 특징이잖아요. 그렇지만 남 밑에서 오봉이라 들고 다니고 남 밑에서 뭐라도 한다면 저기는 김치 깍대기 하나도 갖다 주기 싫은데 저 새끼는 계속 나를 불러요. 일부러라도. 왜? 본인은 꽃이니까요. 55, 5땡이지만 55이라도 꽃이에요. 60이 먹어도 꽃일 거고요. 일반 여자들하고 틀리게 우리 본인 기준님이 김씨 기준님이 그거를 유용하게 써왔다면은 지금보다 굉장히 잘 살을 겁니다. 그랬을 거예요. 본인 정말 그러니까 꽃이라는 건요 늙은 호래비한테도 꽃으로 보일 거고요 젊은 총각놈한테도 꽃으로 보일 거고요 있는 사람한테도 꽃으로 보일 거고요 없는 사람한테도 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꽃을 본인이 유용하게 써먹었다면 본인이 갖고 있는 그걸 써먹었다면 지금처럼 안 살죠. 근데 지금도 꽃이 이것저것 코로나 때문에 달세도 못 내고 장사도 안 되고 그랬으니까 그게 왜 시련이라고는 안 봐요. 잘 될 때가 있으면 안 될 때가 있는 거잖아요. 병호생이시잖아요. 작년부터 지금 2년 3년째 지금 내리막을 제대로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때려치시려면은 3년 전에 때려치셨어야 돼요. 알아요? 근데 지금 해지고 1, 2년 어찌됐든 이어가고 와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바닥이라고 치기는 그러지만 이제는 결정을 봐야겠다.
왜 그렇게 됐을 때 되기 전에 판단을 하지 다 되고 나서 지금 와서 판단을 하냐 말이에요. 근데 내가 왜 이 판단이 틀리냐고 하면요, 내려갔잖아요. 이제 올라갈 때가 되니까 당신이 너무 집사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거기 그 자리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아니죠. 네. 이동이라도, 그러니까 이동을 해야 3년 전에 3년 전에 이동을 하시던, 아니면 그 터를 갖다 우리네들 말하는데 뭐 고사를 크게 한번 지내던 뭔가 액션이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거기서 아, 내일이면 날 거야, 다음 달이면 날 거야, 내년이면 날 거야, 이게 3년째란 말이에요. 이동을 해서 문서는 들어와 있어요. 이동을 하셔서 내 장사하세요. 내일 하세요. 지금 기존에 했던 데가 10개짜리를 예를 들어서 10평으로 했다면은 5평으로 가서 작게 가서 하시라고. 왜? 해놓으면은 꽃으로 본다니까요. 꽃으로 본다는 건 뭐예요? 온다는 거죠. 맥주 한 병에 노가리를 하나 팔아도요. 미안합니다만 그런 쪽에 장사해요? 치킨집이니까. 그렇죠? 지금 뭐야, 닭날개 튀김에다 닭튀김 뭐 이런 거에다가 뭐 그런 마른 안주도 팔을 거 아니에요. 마른 안주 거의 없어요. 정말 없었어요. 그런 걸 그런 거 하시다 보면은 거기 속에서 만나는 인연들 중에서도 어쩔 때 보면은 뭐 딱 정해져 있겠지만 어떤 사람 막 좀 더 주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말없이 조용히 먹는 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막 이렇게 더 주고 싶고 뭐 해주고 싶고, 그건 보살 마음이 본인이 있어서 그러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오늘은 오신 데 답을 드린다면은 어먼데로 가려고 하지 마세요. 가던 길 가시고요. 좀 허리띠를 졸려서 줄이시고, 그리고 본인의 근성을 좀 인정하고 살아요. 네? 촉 다 느껴지잖아요. 근데 남들 거는 다 봐주는데 내 거를 전장 못 보거든요. 근데 내 거는 불안해 항상. 내일도 불안하고, 달세 맞출 게 불안하고, 세금 나올 게도 불안하고. 카드값이 긁은 거 축축축 하면 은행에서 들어오긴 하지만 이거 세금 낼 것도 걱정이고. 그럴 때는요, 고사라도 거기서 터에서 작게라도 지내고 사세요. 보세요. 그리고 팁이에요. 그전엔 조항에도 뭐도 올려놨었네요. 장사하시면서. 제가 하지는 않았어요. 조항에 무리라도 안 떠났어요. 왜 조항에 빌던 게 보이는데. 부엌에, 가게에서 뭐라도 좀 안 했어요 그 전에? 조항이 비는 게 보이는데. 그냥 제가 그냥 마음으로 그냥 오늘 하루 그냥 해달라고, 저녁에 올 때는 제가 그냥 아미타경 틀어놓고 핸드폰으로 틀어놓고 여기 계시는 영가님들 좋은 데로 가시라고 제가 그냥. 그럼 그러고 퇴근하고 오고. 그럼 가요? 아니 그냥. 그래도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이거 내가 소창에 사경하잖아요. 확실히 아까 저 내가 보세요, 오늘 여러 명이 왔지만 딴 사람한테 내가 우리 불법 법당에 들어갔던 애 절하라고. 네. 누구한 본인한테만 시키잖아요. 네. 그건 본인이 불심도 크다는 거를 갖다 내가 느꼈기 때문에 본인만 가서 절을 드리라고 한 거고. 거기 소창에 천수경이 여기 써있진 거예요. 다 기도긴 하죠. 근데 부처님 기도도 물론 맞지만 조상 기도가 더 맞다는 거죠. 본인 눈에만 안 보이지 가끔 주방에서 시큼시큼 거릴 때가 있잖아요. 뭔가 생각, 뭔가 존재가 있는 것 같고 나도 모르게 머리가 쭈필 쓴다고 할 때 조항에 누군가 뭔가가 분명히 거기 들어와 있거든요. 쭈 쓰는 게 아니고요. 그냥 가끔 있다 보면은 까만 그림자가 휙 지나가요. 왜 그래? 그 모르겠어요. 그 지나가던 동네 잡기 잡신일까요? 그럼 그러니까 보세요. 그분은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서두에 우리 김씨 기주님이 몸은 꽃이지만 속은 남자다고 했잖아요. 그 남신이 주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다시 말해서 대감, 신장, 장군 뭐 이런 분들이에요. 그럼 이분들만 조금 위해드리면은 장사가 정말 잘 될 건데 더 나을 건데, 그분들은 분명히 원인이 있으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거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을 알아달라고. 알아만 주면은 좋게 해줄 건데 있는 걸 본인이 알면서도 인정을 안 해주잖아요. 알아준다는 건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초하루가 아니라 초삼이라 막걸리라도 한잔 크게 따라 놓다든가.
그냥 꼭 무당집 가서 뭘 빌어서 뭐 대감을 모시고 뭐 항아리를 모시고 이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 와 있는 분들 인정해드리라고요. 넌 조상이 아니니까. 애들 성씨, 애들 성씨는 뭡니까? 이씨요. 전주이씨는 아니겠죠? 연한이씨. 연한이씨. 싫든 좋든 연한이씨에서도 와 있을 거고요. 본인에 와 있을 거고요. 또 본인의 친정 쪽에서도 와 있을 수도 있고 시어머니 쪽에서도 와 있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가장 큰 거는 본인 안동 김씨네 쪽이 아마. 왜냐면 해코지는 안 하는 거 보면은 안동 김씨네가 양반이잖아요. 점장키로 유명 그쪽 분들 같은데 그냥 인정을 해드리세요. 그래요? 인정을 해드리세요. 해드려요. 그 해드리고 그냥 말로만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어, 할머니 계시면 할머니가 약주라도 하시고 담배라도 태셨으면은 담배라도 좀 피우게 하시든가 아니면 정원수라도 한 잔. 술은 안 하신 걸로 알아요. 그러면 제 어린 때 기억으로. 물 한 잔 떠넣고 네. 아니면 그 떡집 근처에 많잖아요. 백설기 한쪽 사다가 할머니 잡수세요. 그리고 백설기 사는 길에 팥떡도 하나 사가지고 할머니만 와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게 인정해드리세요. 존중을 해드려요. 그럼 잘 살을 거를 빙신아. 보세요. 왜 무당집은 다녀요? 다 알고 느껴지고 있잖아요. 그걸 왜 확인 굳이 하려고 그래요? 더군다나 돈도 안 들고 공짜 좀 보러 와. 알 만큼 아는 사람이 선수가. 어? 아니, 저를 정확히 알고 싶은데 아는 데가 없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나 돈을 많이 모, 나도 별로인 거죠. 네. 나도 아니요. 별로죠. 옛날에는 진짜 어릴 때는 이랑 같이 앉아서 제가 오히려 다 봐드렸어요. 진짜 뭔 말씀하실지를 다 지금도요. 다 알아요. 지금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진 않아요. 많이 급이 낮춰지긴 네. 그랬지만요. 지금도 그거 없어지진 않았고요. 죽는 날까지 그거는 쫓아갈 겁니다. 근데 그거를요. 술 그러니까 장사는 손님들한테는 지금까지도 그게 100이면 100일 거예요. 말 없이 먹는 사람. 뭐 때문에 저기는 힘들 것 같고 나도 모르게 느껴져요. 가정 때문에 힘들지 사업하다 말아먹어서 힘들지 누구하고 싸워서 그런지 관제가 그런지 다 느껴요. 그 사람들 보면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 왔을 때하고 본인 그 라운드에서는 다 느낀다는 거죠. 그렇게 그냥 봐서는 모르는데 그냥 말씀을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아 이분이 뭐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는 거를 이렇게 저도 모르게 그냥 확 느껴요. 그런다니까요. 예. 보세요. 나는 뭐 나는 뭐 지금 박시기진이 와가지고 내가 뭘 얘기를 걸 손을 집었어요. 아니면 무슨 끌적거리고 뭘 뽑아보기를 해요. 그냥 앉아서 지금 나오는 대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건 뭐겠어요. 내가 그러는 게 아니라 내 뒤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알려주시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딱 그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보니 거부하지 말란 말이에요. 무당대라는 게 아니에요. 네. 장사 쪽으로 풀어가시자고요. 근데 장사로 풀고 유별나게 55년 살아왔잖아요. 왜 그걸 인정을 안 해요? 그럼 노력 안 하고 살아요? 대충대충 살았어요? 잘못도 저지르고 살아봤죠. 그렇지만 잘하는 집도 있었고요. 가장 큰 거는 원인이 있잖아요. 신이 계시다는 집안인 거죠. 그리고 고맙고 감사하게 또 남들처럼 남의 밑에 가서 계속 노다지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래도 조금 아까가 내 거는 어찌됐든 간에 내 거 하고 있고 분명히 본인한테는 그 터 떠나가게끔 알려줬을 거고요. 터가 약하다는 기운도 알려줬을 거예요. 근데 차에 빌 내놓으면은 그거 사람 마음에 권리금이라도 받을까. 뭐 그런 뭐 자우지가 그런 거에 욕심에 본인이 자꾸 가려진 거거든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와서 운세가 금년까지는 안 좋으세요. 근데 생일달도 지났잖아요. 지금 진작에. 그리고 더군다나 신의 달이라고 하는 7월이 내일 모레예요. 남 밑에 잠깐 가서 아르바이트 좀 하시고 8월부터 새롭게 하세요. 그리고 세상 없어도 내 거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말씀 오늘 듣고 가세요. 누구랑 살아요? 지금 혼자 살아요? 네. 큰애는 무슨 일 합니까? 지금 아이 낳고 집 혼자 있어요. 지금 그냥 애기 키우고 있어요. 몇 살? 토끼띠요. 33? 어따 까져가고 결혼도 빨리 했고. 아, 까진 건 아니고 하다 보니까. 둘째는?
지금 걔는 취직해서 미혼이고요. 네. 아이들이 어찌됐든 잘 키우고 사위가 괜찮네요. 착하니. 네, 착해요. 몇 살이에요, 사위가? 동갑이에요. 거긴 잘 살 겁니다. 네. 그냥 엄마만 잘 살면 돼요. 쭉 잘 살아요. 잘 사는 건 아닌데요. 큰애한테는 큰애가 지 애기, 지도 이제 엄마가 되고 부모가 됐으니까 엄마의 마음을 알겠지만 엄마하고 딸하고 바뀌었어요. 걔가 대리 엄마고요. 네가 딸이세요. 아시겠어요? 이 말은 효녀는 분명하죠. 그리고 우리 김씨 기주님이 복은 자식 복은 있는 거예요. 엄마 귀하게 생각하고 엄마 고생한 거 크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근데 둘째 놈은 지만 아는 건 아는 놈이니까 그건 어쩔 수 없고. 첫째 놈은 효녀네요. 아들로 태야 되는 놈이고. 잘 살겠네요. 마음의 상처가 참 많아요, 걔도. 아무래도. 정말 상처. 그리고 나이가 33이라는데 33이 아니라 애 늙은입니다, 애들. 네, 맞아요. 정신연령은 60 넘어간 지 오래됐고. 네. 그러니까 지 엄마를 항상 걱정하고 살지. 아무튼 그 놈은 잘 살을 거고 둘째도 만만치 않을 거고. 작게라도요, 내 거 가지고 가세요. 대표 힘들어서 할 줄 몰라서. 아, 좀 남자들 상대가 그만 농담하고 그러는 게 그걸 못 받아들여갖고. 왜 못 받아들인 줄 알아요? 여기 안에 남자가 있으니까요. 그게 여자가, 너무 싫은 거예요. 여자가 있으면 괜찮아요. 네. 남자가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당신을, 김씨 기주님은 굉장히 남자를 밝히고 문란하게 보아요, 사람들이, 남자들이. 하여튼 그런 건 좀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서 칠적된단 네. 말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본인은, 본인은 절대 안 그렇거든요. 네.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행이죠. 그러니까 다행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찝쩍대는 놈들마다 다 만나주고 하려면은 아휴. 그러니까 장사하면서도 거기서도 쌀쌀하고 못됐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안 그런 분은 오시는데 그것도 매력이에요. 네. 그런데도 지 한 번 찔러 두 번 찔러 열 번 찔러보겠다고 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네. 그러면요. 딱 박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박혀있다는 건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거 분명히 그 주방에 누군가 들어와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인정하시라니까요. 존중해드리고. 그거는 근데 그리고 마음적으로만 이러지 말고요. 한 초삼일 매달 할머니 몫으로 정원수 한 잔 떠놓고 백설기 한 잔 떠놓고 그리고 장군님이나 대관님들 몫으로 다 시루떡 하나 올리고 막걸리 한 잔 떠놓고 이것만 해도요. 이것만 해도요. 잡기잡신이 들어와 있는 걸로 안 보여요. 조상끼들이, 조상분들이 와 계시단 말이에요. 그분들만 존중해서 그분들이 알아서 해줘요. 본인이 못하는 거, 여성스럽지 못한 거, 살살거리고 막 그런 거 못하는 거 그분들이 알아서 해결해줘요. 왜 사람의 힘으로만 살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하겠는데 아우 그걸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힘든 거예요 저는. 너 밑에 가서 있어봐요. 있으면 내가 100만 원 줄게요. 진짜로. 절대로 못 가 있어. 물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다 보면 아마 또 다른 병이 생길 겁니다. 몸이 아프죠. 문서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문서는 뭐 집으로 옮길 것 같지는 안 보이고 가게로 옮기고 가게를 새롭게 하세요. 지금 이제 그 가게가 거기가 재개발이 돼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조그맣게 그거보다 좀 작게 작게 해서 가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될 때는 하루에 10마리 팔아야 된다면은 그냥 5마리 팔고 내 허리띠 한번 조르자. 마음자리를 이렇게 가지세요. 그러면 이탈저탈 없고 마음이라도 내가 상처는 안 받아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꽃이지만 남자. 가오 떨어지는 짓 하지 마세요. 쪽팔리는 짓 하지 마시라고요. 열심히 어디서 직업이 귀천이 어디 있냐. 물론 맞아요. 너무 집사리도 잘못된 건 아니에요. 너무 식당에 가서 내가 오봉을 들으면 그것도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일이 잘못된다는 게 아니라 그거 자체를 못한다는 거죠. 그걸 하면서 가오가 떨어지고 그건 뭐야. 내 뽀다구가 빠지면은 병이 와요. 그건 있어요. 괜히 마음의 병, 화병 얻어가지고 좋아하는 노래방을 자주 가서 터뜨려요. 전 노래방 안 좋아하는데요. 잘못 봤네요, 그거는. 전 노래방 안 가요.
못해서요? 못하기도 하지만 좋아하질 않아요. 못하니까 일단 좋아하질 네. 않는 거예요. 잘하고 해야 되는데 근데 막 가서 소리 좀 지르고 살으라고 하고 싶어요. 그 마음에 거기 적 직성에 딱 박혀있는 남신들을 위해서 한번 좀 팍 터뜨려버리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고 어디 뭐 기생집을 가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마음속에 있는 직성을 한번 터뜨리시라고. 근데 이제 전에 이거를 아 그거 좋죠. 뭐 어디는 팔다 남은 통닭 팔다 남은 통닭도 먹고 또 궁금한 거냐? 또 궁금한 건 나갔던 돈이 들어올까요? 다요. 안 들어오죠? 그 뜻은 아니에요. 열을 줬으면은 다섯은 들어올 거니까 어느 정도 기대는 하고 계세요. 봐요, 다 본인이 다 줘놓고 뭘 그래요? 그리고 줄 때 본인이 못 받을 거 알면서도 느껴지면서도 본인이 다 거부하고 줬잖아요. 내가 왜 열 중에 다섯이 들어온다고 했냐면은요, 나한테 와 있는 분들 존중만 해드려요. 그분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니시면서 다섯 개는 휘어드려 주실 겁니다. 그래도 받는다는 겁니다, 다섯 개는. 아무튼 뻘짓거리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거 하세요. 네. 줄여서도요. 찾아봐야겠네요. 3일만 찾아봐요, 바로 눈에 들어올 거예요. 아, 그래요? 권리금 달라고도 안 할 거예요. 배달업만 할까? 저는 3단 봐도 막 찝쪼그리기 싫으니까 배달만 하는 뭘 할까? 본인 뒤에는요 그 할머니도 있고 대감님도 장군님 신장님들도 계신데 이 양반들이 황진이 같이 해주는 거를 갖다 만들어 줄 수도 있을 거고요. 조화 변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 본인 못하는 거 이분들한테만 이분들이 해결해 준다니까요. 막 나한테 찝쩍대려고 온 놈도 찝쩍 안 하고 근데 얌전하게 술 처먹고 돈도 15,000원 나와서 20,000원짜리 내고 가든가 그리고 맨날 카드 하는 놈 카드 공짜는 놈도 현금 주고 가 정말 귀신이 고칼로릇이 생겨요. 근데 이게 꼭 구슬하고 이게 아니에요. 본인이 인정만 해드려도 그런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남들은 수백 수천을 드려서 구슬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본인은 와 계신 양반들 존중만 해줘도 되는데. 근데 어릴 때부터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떠났어요. 당연하죠. 어릴 때부터 제가 꿈을 꾸면은 항상 한 분이 저를 지켜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가시고 할머니가 와 있잖아요. 항상. 또 할머니가 또 계속 있을 것 같아요? 할머니도 가셔요. 말씀도 안 하시고. 보세요. 우리네 무당도 3년 정도 되시면은 또 바뀝니다. 또 5년 정도 되면 또 바뀝니다. 또 7년, 9년 뭐 기본적으로 그래요. 유튜브 보시잖아요. 용문TV. 네. 저도 먹고 살기 위해서 광고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애기 제자들 막 이런 분들 보면은 저 사람들이 참 저때 되면은 누구나 겪어요. 무당들 다 겪습니다. 저랬을 때 저 사람한테는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화려한 모습에 조금 힘들어지면 저 사람들이 어떻게 버텨나갈까 그 안타까움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데 바뀌어요. 계신 분들이. 근데 이분들이 우리 김씨 기준님한테도 그 지켜주시던 그분이 나 갈게 이러고 가던가요? 가신지 한 10년? 그치. 아니 근데 간대 가신데 아니요 그냥 가셨어요. 그러니까 말도 없이 가죠. 말도 없이 가요. 그분이랑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랑 똑같아요. 근데 또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오시면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나주 임씨예요. 임씨네 뭐 멧돼지 할아버지가 무슨 줄 잡고 왔다 이러고 오시질 않아요. 와 계신지도 모를 정도로 살며시 와 계셔요. 근데 내가 이분들을 캐치를 못하고 기도를 안 하면은 몰라요. 그럼 이분들 가버려. 알아 주는데 왜 여기 계시겠어? 그렇잖아요. 가시면은 내가 또 힘들어지고 답답해지는 거예요. 계속 바뀝니다. 그분이 가시고 제가 힘들어. 하다못해 우리 부당도 간단 말이에요. 왜 그분 가셨을까요? 그때서 한참 힘들 때였는데 하여튼 그때 가셨어요. 김씨 기준님이 네가 그렇게 아는 체를 안 해드리니까 갔겠죠. 어릴 때부터 그냥 말도 안 하시고 지켜만 보셨거든요. 시골에서 논두라고 해서. 그 말 그게 뭐예요? 집안의 큰할아버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본인의 수호신이고요. 좀 그때 수호신 같아요. 항상 저를 지켜주셨던 것 같아요. 인정 안 해드리고 존중 안 되니까 갈란다 있냐나 이러고 가신 게지. 근데 어느 날 안 보이시더라고 꿈에. 아무튼 지금도 와 계신 분들이 조상에서 그렇게 무당급은 아니에요. 무당은 네. 뭐예요? 불리는 건데 네. 불리는 쪽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렇다고 해서 무시할 수는 또 없어요. 네. 존중하고 사실.